미안해요. 두 시간이면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. 전조 없이 닥치는 일 즐기는 편 아니었나? 아, 혼자였으면 즐겼을 텐데 바쁜 사람이랑 같이 있잖아요. 내가 우겨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일까지 생기니까 이게 진짜... 아. 나도 직업의식으로 온 건데. 응? 우긴다고 끌려올 사람 아니거든요, 나. 좋은데? 잠깐 도망 나온 것 같고. 도망? 아, 되게 도망 나오고 싶었나 봐요. 이 동네에서. 저야말로 계획에 없던 일 즐기는 사람 아니거든요. 한 번도 할아버지 말 거스른 적 없었는데 처음으로 싫다고 못 들은 척하고 싶었으니까. 소에, 돼지에, 사람들까지 여기 뭐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. 아, 그래서 미안하다고요. 거기다 한몫도 못해서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가 않다니까? 이상하게. 덕분에 이런 풍경도 보는 거 아니에요?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랑? 나는 소쩍었다.